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코리아 서킷, 이글루, 코스맥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킷인데요. 3분기 적자 폭은 QOQ로는 좀 감소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부진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FCBGA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가동률이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부적으로 전장용 FCBGA 쪽은 양호한 반면에 비중이 높은 셋탑박스나 와이파이용 FCBGA의 가동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현재 FCBGA 전체 가동률은 50% 미만 지금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딘 회복에도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데요. 내년부터 북미 고객사형 신규 매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는 태블릿 PC의 OLED 패널을 채택하는 내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가 해당 제품용 HDI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의 최종 고객사는 태블릿 PC의 11인치 그리고 13인치 OLED 패널 순차적으로 채택할 전망인데요. 동사가 한 개 모델에 대한 OLED용 HDI를 공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델 증가에 따라서 연간 1,000억에서 1,500억 원 수준의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신규 제품 관련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서 실적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수요와 통신용 BGA 가동률 회복이 기대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글루이고요. 동사는 통합보안관리 솔루션과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국내 공공부문 점유율 1위인 보안관제 서비스인데요. 보안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증가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자산을 좀 보호하고요. 고객의 비즈니스 핵심 역량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제공하는 IT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I 보안 관리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출시했고요. 지난 9월 과기부 쪽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를 했는데 보안 패러다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배포했습니다. 보안 패러다임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7년까지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 총 1조 1천억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생성형 AI 시대, AI 성장 모멘텀을 장착한 이글루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7월 말에 AI 탐지 모델 서비스 에어를 출시했고요. 에어는 이글루의 AI 기술력이 집약된 보안 전문 AI이고요. 챗GPT와 자체 역량에 기반한 AI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 상승과 점진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성장성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선급연합회에서 제정한 선박의 사이버 보건력 관련 공동 규칙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그 이후 건조되는 계약되는 선박에 IACSUR이라고 해서 이게 의무 적용되는데요. 이걸로는 지난 7월 포스텍과 MOU 체결하면서 조선과 해양 분야의 보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파이더 OT4 마리타임을 공급을 하면서 이 해당 규정에 대응하는 이 선박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신규 사업 영역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키르기즈스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50만 달러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국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와 동시에 북미나 중남미,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동사의 사업 특성상 현재 4분기 항상 호실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앞둔 상황에서 지금 시점이
관심 가져볼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트맥스이고요. 많은 한국의 OEM 업체들이 올해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제조를 대부분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중소 브랜드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매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의 가성비가 좋고요. 이커머스 맞춤형 기획과 마케팅이 글로벌 시장에 적중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소비 둔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커머스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러한 현재 소비 트렌드는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25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 가속 도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현재 ODM사들의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1차적으로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는 업체들이 결국 호황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 하나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역시 3분기 한국법인 가동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요. 내년에 성장에 대한 우려를 좀 문제시 되었었는데 또 올해 11월에 증설이 완료되면서 생산 능력이 이미 지금 20% 이상 증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생산 능력 확보는 오케이인데 어쩌면 더 중요하게 관전을 해야 될 포인트는 고객 협상력 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고객사들에게 기존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데 신제품 가격 인상, 그다음에 이제 수주 조건 강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 재고를 할 것으로 나타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OPM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